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어디 안 가고 집에서 이불 덮고 참 아랫목에서 그냥 귤 쫙 손끝이 노래지도록 그렇죠. 그냥 쫙 먹으면서 그냥 재밌는 거 드라마며 뭐 이런 거 막 쭉 보는 게 그냥 아주 시간 죽이는데 너무 좋죠. 꿀맛. 예. 예. 극강의 몰입감을 선사하는 이 시리즈가 이미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막의 왕 이 세 배우분들 양동근, 김재화, 정희석 씨 오셨습니다. 박수. 야 이름 야, 이 드라마 이름부터 멋있어요. 사막의 왕. 어 다른 왕도 아니고 사막의 왕. 아 사막의 아. 왕. 예. 아. 아 양동근 씨 안경이, 선배님. 야 눈이 쭉 찢어진 줄 알았어요. 좀 사막의 왕 같지 않나요? 예, 어, 사... 자 사막의 왕부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왕으로 돌아온 양동근입니다. 예. 그리 그리. 와, 자, 재화 씨.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사막의 왕에서 현숙 역할을 연기한 김재화입니다. 아~ 김재화 씨. 아~ 자, 재화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막의 왕으로 인사드리게 된 정희서라고 합니다. 아~ 정희서 씨는 컬투쇼의 첫 출연입니다. 네, 처음이에요. 예, 어때요?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아, 네, 저기, 아, 여기 뭐지? 대기실? 대기실. 어, 대기실. 완전 이제. 심장이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안 돌아가셨어요. 괜찮아요. 잘 잘 뛴다는 얘기는 예, 건강하다는 얘기죠. 건강하다는 예, 예, 좋은 예. 얘기입니다. 어, 근데 딱 되게 들어오니까 어때요? 막상 들어오니까 괜찮죠? 여전히 좀 떨리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아늑한 분위기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아, 가까이 있고 서로 부담스럽지만 소극장 같은 분위기. 예, 예. 눈싸움에서 이겨내면 돼요. 예, 예. 예. 똑바로 쳐다보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김재환 씨는 작년에 모가디슈 홍보차 오셨는데 그 영화 너무 잘 돼가지고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극장에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관객분들이 안 계셨어요. 맞아요. 그때는 안 계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객석에 꽉 앉아 계시니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네. 연극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요? 그런가 봐요. 어. 오히려 이렇게 주시는 에너지들이 방송이 잘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지금 0270님께서 김재환님 머리 시원하게 자르셨어요. 골대녀에서 만날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골대녀도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 네. 어, 감사합니다. 와, 정말. 제가 그 들어보니까 바리깡 퍼포먼스를 하신다고. 오.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사적으로 아니, 사적으로 우리끼리 아는 얘기예요. 네. 아, 그래요? 예, 예. 아, 공식적으로는 네. 왜 머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 예, 공식적으로 작품 활동을 위해서 네. 예, 배역에 몰입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야, 너무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리세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제 어, 그래서 머리를 이제 자르신 거고 우리 양동근 씨가 오랜만에 이제 스페셜 DJ 예전에 해주고 가서 이제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 살이 좀 많이 빠지셨어요. 와, 어, 22년도에 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살 빠지니까 보기 좋지요. 김은정 씨, 정희서 배우님은 네. 왜 이렇게 이쁘세요라고 문자가 왔네요. 김은정 씨께서 답을 해주셔야죠. 네. 왜 이렇게 이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에? 아유,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쁘냐고. 이제 샵에서 원장님들이 원장님들이 어루만져 주신 예, 네 가공된 모습이기 때문에 예 원래는 안 입히고요 예 3711님께서 양동근 씨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럴스 바로 나옵니다 우리 양동근 선배님 바로 나와요 예 양동근 씨가 많이 밝아졌어요. 예. 아, 너무 좋아요. 선배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선배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너무 좋아요. 야, 양동근 씨가 제가 지금 살면서 기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동근 씨가 밝아진 게 기쁜 거지 그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제가 저혈압이고 텐션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선배님 옆에서 제가 정말 이 텐션 여기서 배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아, 저... 기가 막 잘 돼요 기가 막.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다운이네. 아 그게 이제 저 어렵죠. 너튜브 좀 그게 어렵죠. 하기라는 게 제 성격이 좀 저혈압이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 저혈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예, 잘 되길 바라고. 저 구독자니까요 제가.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갑자기 급다운이네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뭐예요? 김동훈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방금 뭐라고요? 삼합의 왕이요? 이게 제목 맞아요? 사막의 왕이 삼합의 왕. 아, 야 이거 삼합의 왕도 멋있다. 삼합의 왕. 자, 홍합을 넣고 제일 삭힌 거 그냥 탁 넣고 그냥 돼지고기랑 싹 삼합의 왕. 우뿌 이렇게. 네. 직구준 우리 쇼다운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이서 씨가요? 마이크를 잡으시고. 아, 영화 제목이 사막이 왕이라고요? 그럼 동근이 형이 사마귀 역을 맡으신 건가요? 사마귀 왕! 아, 어울려 어울려. 야, 그 안경이랑 너무 어울린다. 당남권. 사마귀 방금 말씀하시면 사막의 왕입니다. 사막의 왕. 사막의 왕.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이제 홍보 들어가시죠. 네네. 어떤 작품이지? 이게 뭐 사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냥 우리 또 그냥 이렇게만 생각이 드는데 그죠. 어떤 일인 건지. 자, 그 황량함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의 그걸, 황량함. 아, 그것을 사망의 상징적으로 사막. 그렇습니다. 아. 그 돈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선택에 관한 그 미묘한 포인트를 잡은 그런 작품입니다. 와. 조금 더 쉽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택에 관한 문제. 이야기를, 선택하는 우리 이야기. 인생은 선택의 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 순간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순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쵸. 절대로 남 탓하지 말아라는 네네.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선택한 사람들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런 스토리인가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돈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 네, 이 돈이 항상 보면은 관련이 되면 그 선택에 되게 아 이렇게 선택할까? 돈이 걸린 문제. 갈등이 생기죠. 예. 아니야, 돈이 걸렸는데 이걸 하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돈과 관련된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공감이 많이 되겠어요, 보는 사람들이. 네,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떻게 스토리가 엮여가는지 이제 듣는 분들에게 이걸 보고 싶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작업을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동현이라는 역할인데 그 어렸을 때 외계인한테 이 죽었을 때 12시간을 더 살 수 있는 능력을 선물을 받아요. 외계인. 아, 딱 죽었을 때? 예, 죽으면 딱 12시간을 더 살 수 근데 이제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12시간밖에 없어. 그래서 벌어지는 해프닝. 아, 그 12시간의 기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와, 외계인 얘기하는데 지금 외계인 같아갖고요. 작품을 위해서 약간 좀 외계인 같나요? 사막이 외계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혜진 씨께서 아, 짜장 짬뽕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고민하죠. 고민해야 돼. 그렇지. 고민이니까요. 네. 언제나 늘 우리는 기로에 서 있으니까. 그렇죠. 아, 재화 씨의 그 현숙이라는 역할은 그러면 뭐예요? 아, 네. 예. 현숙은요. 이발사예요. 그러면서 겸업을 하고 있는데 너튜버입니다. 너튜버. 그중에서도 한물간 너튜버입니다. 한물간 너튜버. 예, 한물간 너튜브를 보시게 될 겁니다. 예전엔 잘 나갔던? 한때 잘 나갔어요. 한때 잘 나갔던. 요거까지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정의를 구현하는 너튜버입니다. 아, 정의를. 근데 그 정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돈이 들어갔을 때. 뭐 아무튼 보시면 어떻게 재밌을 것 같으세요? 보고 싶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예. 예. 근데 사실은 예. 이 유튜버가 너튜버가 한물 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어그로를 끄는지 그런 거 보시면 참 이제 신박한 방법으로 근데 뭔가 들었을 때 캐릭터가 뭔가 좀 특이하긴 해요. 네. 이발사이면서 죽었을 때 12시간 더 살고 또 한물간 너튜브고 네. 이발사고 이서 씨는 무슨 역할이에요? 저는 나이서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고 근데 운이 좋게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기업에서 되게 이상한 걸 시켜요. 뭘 시켜요? 쓸데없는 것들을 시켜요. 얘기해도 되겠죠? 예고편이 나오네요. 종이에 동그라미 그리는 것들을 시키고 뭐 종이에 동그라미 네, 뭐 지웠다가 세모도 그리고 뭐 X도 그리고 뭐 이런 되게 이상한 것들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서도 역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아, 뭐 하는 회사인데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봐주시면 아 그게 그래요. 이제 봐주시면 그게 이제 거기에 연결고리가 되는 어떤 뭐 단서예요? 네, 이제 거기에 담긴 의미가 이제 있구나. 드라마에 나옵니다. 듣기에는 네. 이게 무슨 일이야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월급은 600만 원. 오, 네. 오, 세다. 아, 그러면
동그라미 계속 내 계속 그려야지 그거. 그려야지. 그냥 뭐. 난 뭐 메비우스 띠를 그리지 그럼 계속 뭐 이렇게. 별표 그리고 막 다 그려야지. 근데 이게 이서 씨가 일하고 있는 부서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뭐예요? 뭐예요? 알려주세요 이서 씨. 부서 이름요. 퀴즈로 낼까요? 아니요. 퀴즈로 내게. 네, 굉장히 긴데 메타버스 유비쿼터스 NFT 디지털 컨버전스 딥러닝 빅데이터 태스크포스 팀입니다. 다 모아놨구나 그냥. 네. 요즘에 그냥 이런 쓰는 핫한 용어들을 그 다 팀에서 모아. 동그라미와 세모를. 그런데 600만 원. 600만 원. 야. 동그라미가 조금 찌그러지면 돈이 좀 깎입니까? 다시 그리기. 그건 아닌데 네. 나름의 규칙이 또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 네, 네. 궁금하네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러니까 약간 오징어 게임 냄새도 나고. 캐릭터들이 다 특이해요. 네. 그러면 궁금해요 지금. 동현 역할인 우리 양동근 씨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얘기하면 안 되나 보다. 아 근데 일곱 편. 네. 여기까지. 말할 뻔했다. 야, 그걸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들 다 들으셨어. 근데 하는 일 자체가 무슨 아주 영화의 중요한 그 포인트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힌트인가 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말했다간 예.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 궁금해졌어 지금. 그렇죠. 결국엔 세 분이 엮이게 되는 거라는 거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인물들이 영화가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따로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인물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 관계를 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허준아 씨가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하고 네. 안 두고 싶은데 못 가둔다. 그 일을 하겠다고. 네, 박재령님께서 하루 종일 그리겠습니다. 다들 예, 예. 그 일이라면 하루 종일 하겠다고. 네. 600만 원이라면 와. 아니 여기 그 포스터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양동근 씨 얼굴 밑에는 의미 없이 일하느라 아빠가 소중한 걸 놓쳤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맞아. 이 대본을 보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진짜. 예, 촬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대본을 못 쳐다보게는 이게 입이 너, 그 제가 또 아빠니까. 근데 그 쳐다보지를 못해서 눈물. 아빠들은 딸내미 아빠들 특히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20년 만에 작품을 제가 나온 작품을 보면서 저 같이 펑펑 울. 그런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딸내미 아빠기 때문입니까? 이 영화 자체에 딸이 나와요? 예, 딸도 등장합니다. 딸도. 예, 딸도. 그래서 더. 예, 더. 입이 확 돼가지고. 아 여러분들 그러고 하나 또 우리 재화 씨는 뭐라고 쓰였는지. 포스가 정의가 돈이 된다면 모두가 정의를 신뢰하지 않겠어요? 알겠어요. 저희가 돈이 되면 전부 다 정의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네. 그러면 약간 그 돈과 열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경계사에 딱 있나 보다. 기로에 서 있는 게 다 그렇고. 예, 다 저희 셋 다 이제 돈과 연관이 돼. 네네네. 지금 그 딸로 역할로 나오시는 그 아까 나 잠깐 사진이 나왔었죠. 네, 진짜 우리 김재하 씨는 이 뭔가 사진만 봐도 포스가 있어. 카리스마가 있어. 역 배우는 있어. 배우야. 맞아. 예, 지금 보고 딱 보고 미소 짓고 있는 모습 보면 세상 순둥이 같은 느낌인데 그쵸. 미소가 너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서 씨 밑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동그라미 그리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오 완전 포인트예요. 포인트예요. 똑똑하다. 야 이게 영화 궁금해지네요. 궁금해. 어떻게 이게 뭔가 막 얽히고 설킬지 직업이 뭔지 왜 그걸 그리고 있는지. 그죠, 그죠. 와, 그럼 왜 재화 씨는 기로에 서서 돈 쪽에 관련된 걸 선택하게 되는 어떤 그런 느낌 정말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홍보할 건 없나요? 언제 개봉인지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아, 이미 지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 개봉이 아니고 시리즈예요. 시리즈. 그 지금 왓챠에서 보실 수 있고 와차. 저희 외에도 저 진구 씨, 장동윤 씨, 이용래 씨 이렇게 많은 배우분들이 나오십니다. 왓챠 시리즈로 이미 OTT로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전편 공개. 전편 다 공개돼 있대요.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네. 오늘 가서 봐야지. 이제. 네, 저희는 이분들과 2부 넘어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걸투.
자, 걸투쇼 특별 초대석 오늘 사막의왕의 양동근 김주아 정희서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아, 저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 정성훈 씨께서 오늘 봐야겠다. 왜 600이나 받고 동그라미 그리는지. 아, 이게 진짜 네네. 궁금한 거예요.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죠? 어떤 직업이길래 도대체 부서 이름 또 어떻게 외워 그거를. 무슨 회사인데 네. 600이나 받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그리는지. 맞습니다. 공이공이님, 아이고 동근이 친구는 늘 맞박에 피 흘려 마음 아프게. 아까 그러니까. 예고편에 피가 많이 나는 장면이. 늘상 얼굴에 상처 나는 역할 같은 걸. 그렇죠. 저도 하죠. 약간 뭐 왕자 프린스 이런 저도 배우니까요. 그런 거 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런 거. 이 퓨직 이런 자체가 약간 피 흘리고 이런 게 잘 어울려가지고 그런 역할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 염지윤 씨가 정희서 배우님은 대작 기생충에도 나왔었어요. 오. 피자집 사장님. 맞아. 그 역할 아시죠? 예. 네. 이거 어떻게 접어야 되고 뭐 이거 빨리 그 뭐 네. 얘기해 주시는 그 네. 그 역할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와. 천만 배우네요. 천만 배우. 아니. 야, 천만 배우. 아닙니다. 이 역할은 어떻게 캐스팅 되신 거예요? 오디션을 통해서 봤었고요. 그리고 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네네네네. 이 역할이 원래 이렇게 40-50대로 정해진 건 아니었고요. 이 연령을 좀 열어놓고 감독님께서 찾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운이 좋게 이제 하게 돼서 찰떡같이 잘 어울렸죠.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딱 하고 그냥 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많은 대선배들 앞에서 이제 하셨을 텐데 어땠어요? 송강호 선배님 계시고. 너무 떨렸겠다 그죠. 사실 이 기생충이 거의 제 첫 영화. 네, 이런 큰 작품이어서 너무 떨렸었고요. 떨리죠. 긴장 안 한 척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던. 긴장 안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요? 전혀 티 안 났어요. 티 안 났어요. 너무 이제 알았네. 긴장 했는데. 와, 8197님 재화 씨 불어하시는 모습 너무 반했는데요. 멋진 불어로 균디 머리는 크다를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아, 제가 그 정도의 불어 실력은 없어요. 아. 근데 이제 아, 프랑스 분이 한국에 와서 네. 이거를 말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아, 균디르 머리 크다. 머리? 머리? 뭔가 불어 같은데? 아, 균디 불어 같아요. 예. 네. 어떤 말이든 프랑스 분이 한국에 와서 하는 말을 흉내낼 수 있어요. 균디르 머리 크다. 와. 와우. 에 앞에 약간 이런 거 이 알로 균디르 약간 R 발음을 중간 중간 균디르 머리 크다 균디르 머리 크다 그만하다 잘하시네 자 우리 세 분이 같이 연기는 이 작품 처음 해보신 건가요? 예, 양동근 씨 어떠셨어요, 같이 재화 씨랑 또 우리 아 저는 그 이서 씨하고 한데 와 그 눈빛이 너무 좋은 배우더라고요. 그냥 이 눈빛에 그게 무슨 역할이죠? 아니 그 애 장인이요. 애 눈빛의 장애. 아, 장인.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 눈빛이 사실 이 작품에도 확 깔려서 여러분 나와요? 너무 너무 이 몰입을 줘요 그 눈빛이. 그게 놀랐어. 그럼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그래서 에? 아 그러니까 이서씨 이서씨라고 부르면 에? 에? 아. 요 눈빛이 정말 중요한 눈빛이에요 이 작품.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뭔가 되게 너무 궁금해. 아, 이게...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거든요. 저 카메라를 보시고 제가 이제 이서씨 제가 부르면 에? 이렇게 한번 하시는 거. 아 이게 아 저도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양동씨처럼 한 거예요. 아 그렇죠. 에? 에? 자 갑니다. 자 이서씨. 에? 아아예 어, 약간 느낌 뭔 말인지 알까 돼. 약간 완전 똘망똘망하지도 않고. 아까 약간 졸린 것 같으면서도 대답은 하는데 뭔가 의식은 없고 약간 뭐 예? 맞습니다. 딱 그런 표정이에요. 네. 그 딱 의도한 거군요, 이렇게. 예, 네, 거의 1화 내내 저는 이 표정으로. 표정을 읽어내는 거라. 네, 그 표정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사 뜨겠다. 우리 이서 씨는 애 연기의 장인이었다.
와, 9737. 재환이 동생 해와 친구예요. 놀러 갔을 때 뮤지컬 노래 연습한다고 몇 시간 노래해서 듣다 토할 뻔했어요. 노래 한번 불러줘요. 그러니까 우리 세자매가 다 배우세요. 아. 네네, 맞아요. 우리 이제 장녀신가요? 네, 재화, 해화, 승화 시리즈의 일부작. 재화 일부작. 재화 일부작. 저희 작품이 시리즈라는 거를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자, 시리즈입니다. 여섯 편짜리 육부작. 아, 육부작. 네. 왓챠에서 이미 오픈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1부부터 6부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몰아보는 맛이 있죠. 또. 네, 몰아보실 수 있고 한 편당 30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순삭입니다. 3시간이면 끝나네요. 네네, 그렇죠. 와, 노래를 해달라고 이제 문자가 왔는데. 아, 노래요? 뮤지컬 넘버 얘기하셨던. 이분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9737님. 저는 뮤지컬 딱 한 작품 했어요. 한 작품인데 그걸 연습하실 때. 근데 제 동생이 해와 친구. 해와 친구인데 내가 노래하는 걸 듣다 토했구나. 아,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했던 뮤지컬은 국악 뮤지컬이었고 반쪽이 전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아, 예예. 그 반쪽이 전을 제가 3년 했는데 팔을 정수리했었어요. 팔을. 그리고 저는 거의 위에다 쓰고 연기를. 바닥을 보고 했죠. 아, 정수리를 관객한테 보여주면서. 아, 이런 식으로. 아, 신기한 연극이네. 정말 토할 뻔했어요. 저야말로. 근데 거기 나왔던 노래 뭐 해드리면. 근데 약간 국악 스타일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싫어. 싫어, 싫어, 나는 싫어. 정말 정말 나는 싫어. 우와. 근데 근데 이게 우리가 제 노래는 아니에요. 주인공 반쪽이의 노래였습니다. 싫어 싫어. 와, 소리가 좋으신데 나오시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 폰도 너무 좋으시고 고등학교 때 부전공이 판소리였어요. 어쩐지 판소리 하나 조금만 해주면. 네. 뺑덕이 신보가 어떤 고하니? 얼쑤! 꼭 이렇더랍니다. 아이쿠야!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쌀 퍼주고 고기 사 먹고! 아이쿠! 잠자며 이가 알기와! 그 다음 까먹었어요. 자! 우와! 우와! 밥 다르다. 아, 우리 재환 씨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너무 멋있어요. 앞부분은 기억이 나네요. 그럼. 까먹었어요 하고 뒤에도 생각났는데 다 끝났죠 뭐. 아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심장. 이게 대학생 때 사물놀이를 하시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다. 이야. 와. 저는 장구를 쳤었어요. 장구가 있었으면 머리가 부러졌는데. 아니 말로만 이렇게 입장담. 만능이시네요. 멋있다. 네. 그런 또 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예전에 구미에서 춤심 추망이었거든요. 예, 구미 아들. 어릴 적에. 오늘 세 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렇죠. 예. 우리 또 양동근 선배님 앞에서 또 춤이라뇨. 덜 먹기. 덜 먹기. 저는 진짜 근데 양동근 선배님 옛날부터 봤잖아요. 저는 선배님 딱 보면서 만능, 진짜 만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연기 노래 잘하지, 랩 잘하지, 춤을 또 너무 잘 주시니까. 춤 잘 추지, 아빠 잘하지. 근데 사실 잘하지. 유튜브 댓글에 선배님 인간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는 댓글도 많아요. 진짜 장인이야? 전부 다 장인이야? 진짜 장인이에요. 근데 저희 작품을 보시면 선배님 얼굴 그냥 아무 대사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는데도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시는 것 자체로 그냥 하나의 작품이고. 진짜 배우로서 진짜 너무 존경합니다 선배님. 진짜 멋있어요. 진짜 사기 캐릭터. 사기 캐릭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그 어떤 사람들 보면 이 사람 배우와 이분의 연기가 약간 어떤 장르가 비슷해 보이고 뭐 그런 톤이 비슷해 보여 하는데 양동근 씨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맞아. 양동근 그냥 캐릭터마다 다르다는 거죠. 계속. 양동근은 딱 그 양동근이에요. 그럼요. 딱.
사람 존재 자체가 이렇게 딱 되게 멋있는 거죠. 형한테 배우면 약간 이렇게 뻔뻔해진 그게 생기나 봐요. 예. 저도 요새 태근 형한테 배우고 있거든요. 좋아요. 목격담이 와 있습니다. 네네.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우리 재화 씨가 먼저 하나 읽어주실래요? 이은혜 씨 거. 아, 이은혜 씨. 드디어 저도 목격담 사연 보낼 수 있는 날이 오네요. 저 20년 전 초등학생 때 안양역 근처에서 양동근님 팬사인회 있어서 줄 서서 사인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초딩이 본 양동근님은 골목길 노래처럼 힙하고 멋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멋있으시네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 양동근님도 동안이시네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아, 그때는 몰랐는데. 변함이 없으셔. 아, 그때는. 아, 그 20년 전이네요. 골목길 때문에. 근데 20년 전 또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또 항상 웃고 이러니까 동안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애를 키우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애 많이 낳으세요. 근데 급하게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사홍성님께서 동근님 수건 양쪽 대칭 좀 맞춰주세요. 이걸 못 참는 사람들 있어요. 이게 왜요? 이거 못 참는 사람들. 못 맞는 사람들. 답답해 그거 보면. 와 그래요? 떨어져 있으면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또 하나 또 예. 양동근님도 하나 읽어주실래요? 동작구의 작은 키즈카페에서 일했던 알바생입니다. 김재현님이 아이들 데리고 방문하실 때마다 아이들한테 말씀하시는 말투나 이런 게 진짜 따뜻하고 해서 너무 반했었어요. 멋있었어요. 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불편해서 그냥 몰래 바라만 봤었습니다. 아이 이름이 준상이었던 거 기억나요? 진짜 하시네요. 제대로 목격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준상이 엄마. 동작구의 네, 작은 키즈카페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상도동에 있는 거. 핫한 키카죠? 네, 두세 살 정도의 애기들만 가던 키즈카페였어요. 완전 애기들만 가던. 네. 와, 7521님. 아까 그 양동우님 목격담부터 해서 선물을 좀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께 감사의 선물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동우님부터. 아, 제가요? 예, 예, 아까. 이은혜 씨께 드린. 선물은요? 선물은요? 사료! 사료! 사료. 강아지가 있어야 될 텐데. 예예예. 예, 예, 예. 강아지가 있어야 될 텐데. 뭐라도 기르겠지요 뭐. 그렇죠. 뭐라도 길러야 됩니다. 뭐라도 기르면 예, 돼요. 예. 재화 씨. 무선 청소기. 무선 청소기. 좋은 거 나왔어. 7호 이하나님은 무선 청소기. 예. 자 우리 장의진 씨. 자 이서 씨는 조용한 성격 같은데 호기심이 많으신가요? 여기저기 둘러보시는 게 너무 귀여운 대학생 새내기 같아요. 예, 스튜디오 안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 이렇게 해드릴까? 예? 예? 에? 네 아직 그 나이서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아 못 빠져나오신 거예요? 아 그랬구나. 장인지 씨한테 이서 씨도 네, 하나 뽑아주세요. 자 직접 발표해 주시죠. 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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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문자 하나 읽어드리죠. 네, 9366님께서 동근님 얼마 전에 사막의 왕 촬영장에서 아이 보조 촬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너무나 친절하고 연기에 진심이신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이게 다 파이팅 합니다. 눈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고 있어. 보고 있다가 콜트를 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다 목격 아, 다 보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니 이제 양동근 씨 웃음소리는 이정 씨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 네. 정형이랑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되게 비슷해요. 자 유세영 씨. 재화 씨 쌍문동의 제 베프 보슬이가 재화 씨 친구였다고 어머. 성격 좋고 멋진 친구라고 들었어요. 하트 두 개 보냅니다. 와. 친한 친구예요. 감사합니다. 보슬 씨. 베프. 제가 그 아마 30년 전인 것 같아요. 보슬 씨하고. 네, 그래서 이름을 잊어버렸던. 쌍문동에 거라서. 사셨을 때. 네, 쌍문동. 쌍문동 정의어중 다닐 시절의 친구 저기 보슬인가 봐요. 네. 보슬이 미안해. 거기가 이제 예전에 1988인가 1998. 오 맞아요. 그게 그 배경이잖아요. 맞아요. 쌍문동이. 제가 쌍문동에 오래 살았어요. 시집가기 전까지. 오. 근데 진짜 거기 저희가 자주 다니던 떡볶이 집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맞아, 맞아, 브라질 맞아. 떡볶이. 지금 없어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바베큐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아 거기 슈퍼도 있잖아요. 거기 네. 배경에 그 슈퍼도 있었고. 진짜 아프리카 바베큐랑 브라질 떡볶이는 쌍문동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요. 야 진짜 왜 다 브라질이고 아프리카? 예, 그게 포인트예요. 브라질과 아프리카. 야 이지윤 씨 목격담.
이지윤 씨가 보내셨습니다. 목격담입니다. 15년 전쯤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 동근님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를 랩으로 부르고 계셨어요라고. 아, 저희 작품을 통해서 지금 사막 같은 마음 갖고 계신 분들에게 위로와 재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랩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주님이 that's real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that's real 그 나라가 되면은 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엇이 막 잘잘 흐르잖아요. 그렇지. 네. 수액이 느껴지죠. 와, 그때부터 사막에 뭐가 있었나 봐요. 사막이라 뭐가 있었네요. 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세 분은 영화를 다 시사하셨죠. 보고 났을 때 우리 관객들이 어떤 감정이 들까요? 다. 아, 저는 약간 늘 소장하고 싶은 시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 회차별로 갖고 있는 메시지도 너무 강하고 아 좋아요. 아무튼 꽉 꼭 봐주세요. 근데 그 감성이 안 떠오르면 책꽂이에서 꺼내서 한 번씩 읽잖아요. 우리 시집이 그 느낌처럼. 예, 맞아요. 근데 시집은 소설책과 다르게 크기도 작고 해서 핸드백에도 넣고 다닐 수 있고 그 다음 아 글씨 뭐였지 했을 때 꺼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작품입니다. 사막의 왕. 사막의 왕. 야, 꼭 답변을 해드려야 될 질문이 왔다는데 네. 이서 씨가 직접 읽어보시고 네. 예,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서 씨 머리 너무 이쁜데 물결펌인가요? 아니면 고데기인가요? 이 머리 해보고 싶어요. 임성희 씨가 진짜 이게 계속 궁금한 거야. 궁금했던 거야. 아, 저 어떤 머리지? 아, 진짜 궁금해. 난 진짜, 진짜 물결펌인가요? 아, 펌인가? 고데기였나? 고데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쉽게 말할 수 있지? 아까 샵에서 갔다 왔겠는데 뭐지? 이러면서 아, 샵인가? 아, 이 머리가요 펌도 했고요 펌 위에 고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펌도 했고 고데기도 둘 다 했답니다. 네, 공들인 머리. 공들인 머리 김성희 씨 네. 샵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 광고를 빨리 듣고 와서 얘기를 좀 길게 나눠보도록 하죠. 광고요! 광고! Here we go. 양동근 씨의 목격담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소개하겠습니다. 0454님 양동근님 목격담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영장 근무할 때 모노폴리 영화 찍으면서 저희 수영장에 오셨어요. 사인해달라고 했더니 직접 해주시죠. 직접 사인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받으세요 하고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엄청 서운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죽어야 되나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선물 하나 미안하니까. 예예예. 예, 예. 네, 사인 못 해드렸습니다. 예예 선물로. 좋은 걸로. 자 좋은 걸 가다 뭐야? 똥꼬. 똥꼬. 똥꼬는. 네, 항문 클렌저와 티슈입니다. 예, 좋은 기억을 많이 남겨주시네요. 우리 수영장 갔다 오고 나서는 잘 닦아야죠. 예. 자, 마지막으로 사막의 왕 홍보해주시고 인사도 해주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화 씨부터 뭐. 예. 아, 네, 여러분 오늘 사막의 왕 홍보하러 왔는데요. 네, 왓챠에 들어가셔서 사막의 왕을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전편이 다 오픈돼 있습니다. 네. 네. 이서 씨도 예. 저희 사막의 왕 왓챠에 6편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꺼번에 볼 수 있거든요. 6편? 네. 그래서 네, 제 표정도 구경하러 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입소문도 많이 많이 내 주세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왓챠에 왓챠에? 예, 양동근 씨? 예. 네. 메리 크리스마스! 양동근 씨가 무슨 노래를 좀 신청하셔서 그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보내드릴까 하는데 네, 이번에 그 저도 음악 활동도 좀 하고 했는데 나오고 있네요. 자, 팝핀 현준 양동근의 Let's Pop In입니다. 와, 자 사막의 왕 대박 나시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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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시면서 팝핀 좀 보여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춤을 춰봐 날 따라 해봐 Everybody 에러 에러 에러